세계언어 어족의 상고대 한국어 분화 가설 13. 3. 인도 유럽 어족 SVO 굴절어. 히타이트어 서기 전 2000년경 서기 전 1700년경 서기 전 1000년경 SOV. 역사적으로 전투족으로 이름난 히타이트족은 서기 전 1700년경부터 서기 전 1000년경 사이에 수만 명이 나라를 세운 것이 된다. 이들 히타이트족이 사용한 언어가 히타이트어이다. 그런데 히타이트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으로서 일반 유럽어족과는 달리 알타이어족의 일반적 어순과 같다. 그런데 서기 전 1700년경부터 그러한 무력을 지니려면 최소한 늦어도 서기 전 2000년경에는 히타이트라는 부족 단위가 이미 발생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서 히타이트족은 원래 기록되기로는 해족이었는데 후대에 히타이트로 기록함으로써 히타이트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해족이라는 말에서 순우리말인 해가 연상되는데 실제로 히타이트족의 사상을 보면 태양숭배 사상이 있다. 태양을 가리키는 해라는 말은 단군조선시대에 존재하던 말이 된다. 즉 단군조선 초기인 서기 전 2300년경에 단군조선의 인물인 순임금 아버지 유호씨, 순임금 유순, 순의 이복 동생 유상의 유가 곧 태양을 가리키는 해를 대신한 성씨이면 해가 곧 높을 고라는 소위 한자로 기록된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의 고는 원래 해라고 읽히던 글자로서 해 고라는 글자인데 현재 한자의 훈독이 높다라는 말을 쓰게 되어 높을 고라고 읽는 것이다. 실제 역사적으로 유상을 유호씨의 둘째 아들인 차자로 적으면서 해와 코끼리로 표현한 유물이 있다. 히타이트족의 유물에서 머리 모양을 보면 고리 문양으로 된 스타일로 나타나는데 고리 문양은 바로 상고대 한국의 정통 문화의 하나에 해당한다. 고리 문양은 태극 문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고리 모양 하나를 완전히 둥근 모양으로 하든지 아니면 음양 태극을 나타내는 반고리 모양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고리 또는 태극 문양은 서기 전 7200년경부터 시작된 유아 문명의 한국시대부터 옥기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히타이트족의 유물에 나타나는 머리 모양은 고리 문양 하나로 완전히 둥글게 표현하고 있다. 이리하여 히타이트족은 어순이나 고리 문양, 태양 숭배 등의 문화를 고려하면 배달 조선의 언어나 문화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알타이어족으로 분류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참고로 서기 전 1000년경부터 서기 100년경 사이에 유럽 지역에 살다가 잉글랜드 지역으로 이동한 켈트족은 고리 문양과 함께 삼태극 문양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히타이트족과 켈트족은 태극 문양인 고리 문양과 삼태극 문양을 사용하고 있어. 늦어도 한배달 조선 시대인 서기 전 7만 2000년경부터 서기 전 1000년경 사이에 이미 한국의 정통 문화에 영향을 받아 지녀서 유럽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것이 된다. 토아라어파 서기 전 3700년경 서기 500년경 SOV 교차거적 성격. 인도 유럽어족의 한 어파로서 토아라어파가 있는데 원래 흑해 지역에서 동방으로 이동하여 정착한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 계파라고 한다. 시기적으로는 흑해 지역보다 늦은 서기 전 3700년경 이후로 보고 있다. 토아라인은 지금의 타림분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토아라어는 교차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으로서 일반 유럽어와는 다르다. 또한 토아라어는 브라우미 문자 계통인 토아라 문자로 기록되고 있으므로 토아라어를 일반적인 인도 유럽어에서 분리하여 산스크리트어처럼 알타이어로 분류하여도 될 것으로 본다. 그리스어파 서기 전 3000년경 서기 전 2500년경 서기 전 1500년경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리스족은 서기 전 3000년경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서방으로 이동하면서 페니키아 문자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리스어는 어순이 주어 동사 목적어의 SVO 어순과 동사 주어 목적어의 VSO 어순이 사용된다. 그리스 지역에 정착한 시기는 서기 전 1500년경 이전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족의 이동 시기를 빠르게는 서기 전 3000년경 늦게는 서기 전 2500년경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그리스 문자는 페니키아 문자를 변형 발전시킨 문자이며 페니키아 문자는 곧 상고대 한국의 가림토 문자에서 이동, 전파되거나 발전하여 파생된 것이다. 북유럽에서 사용하던 룸 문자도 곧 페니키아 문자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가림톡의 문자는 서쪽으로는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동쪽으로는 몽골, 만주 한반도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것이 된다. 시나이 문자가 이집트 문자에서 나와 페니키아 문자가 되었다라고 추정하기도 하나 글자의 형태로 보면 단군 조선의 가림토와 다름 아니다. 즉 베달나라 시대에 사용되던 가림톡의 문자와 38자로 정선되었다는 단군 조선의 가림토 문자와 형태가 같거나 유사하며 단지 그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문자가 단군 조선의 가림토 38자와 다른 글자를 쓸 뿐이다. 달리 말하면 단군 조선 시대에도 사용되던 가림톡의 문자가 서방의 산스크리트 또는 페니키아 문자와 같은 계통이며 결론적으로 서기 전 3000년경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문자라는 것이다. 이탈리아어파 서기 전 3000년경 서기 전 2400년경 서기 전 1000년경 라틴어 서기 전 600년경 SOV 굴절강 SVO 굴절약 루마니아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에 이탈리아어파 즉 라틴어를 중심으로 한 언어가 나타났는데 서기 전 2400년경부터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라틴어는 서기 전 600년경 초기에는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으로서 굴절어였는데 후대의 굴절 현상이 약화되면서 어순에 영향을 미쳐 SVO로 고착화되었다. 즉 라틴어도 처음에는 산스크리트어처럼 동일 어순과 동일한 굴절어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이 알타이어족과 인도유럽어족의 공통된 원칙적인 어순이었다가 굴절어는 이후 굴절 현상이 약해지면서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어순의 변동이 일어나 SVO로 고착화된 것으로 된다. 이탈리아어파에 속하는 언어로는 이탈리아어, 루마니아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등이 있다. 아르메니아어 파서기 전 3300년경 서기 전 2800년경 아르메니아어 SOV 아르메니아는 다른 유럽어족의 근거지와는 달리 흑해 지역에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어 아르메니아어는 다른 인도유럽어족보다 상대적으로 좀 이른 시기인 서기 전 3300년경에서 늦어도 서기 전 2800년경에 발생하였다고 한다. 아르메니아어는 특히 그리스어와 어원적으로 유사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게르만어파 서기 전 3300년경 서기 전 500년경 독일어, 덴마크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네덜란드어, 앵글로색슨어 영어 고리버적 특성 굴절 약화 서기 500년경 영어의 원조가 되는 게르만어는 대략 서기 전 33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영어는 앵글로색슨족이 활동하기 시작하던 서기 500년경 이후에 정립되었던 것으로 된다. 게르만족은 서기 전 1500년경 이전에 원래 스칸디나비아 반도 출신들이며 후대에 독일 지역의 서게르만족,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남은 북게르만족으로 크게 나눈다. 먼저 서게르만족이 된 게르만인들이 서기 전 800년경부터 남하하여 서기 100년경 사이까지 켈트족을 몰아내고 서기 300년경 중부 유럽을 차지하게 되었다. 서기 300년 이후에 훈족의 이동으로 유럽 지역은 난리가 났으며 결국 게르만족 대이동에 의하여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다. 앵글로색슨족은 바이킹이 남하하면서 서기 400년경 이후 지금의 영국 섬에 이주하였으며 바이킹과 혈투를 벌였다. 원래 앵글로족과 색슨족으로서 독일 지역에 거주하다가 영국 섬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색슨은 독일의 작센을 가리키는 말이다. 서기 700년경 이후부터 서기 1100년경 사이에는 북게르만족인 바이킹들이 전 유럽을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었다. 대체적으로 서기 500년경 이후 앵글로색슨족에 의하여 굴절약화 현상이 강화되고 고리버적 특성이 가미됨으로써 지금의 영어가 되어 유럽어 중에서 가장 굴절이 약한 언어가 된 상태이다.
북게르만어에는 독일 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는 덴마크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네덜란드어가 있다. 구글절어 측면에서의 게르만어와 영어의 상세한 특징은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교차어와의 상대적인 차이점에 대하여 대략 살펴보기로 한다. 굴절어는 원래 어떤 단어에 특정한 굴절이 일어나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 어순에 거의 관계없던 언어였다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굴절 현상이 약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단어의 문법적 기능이 제한적이 되었고 결국 단어의 문법적 기능을 어순에 의지하게 되었으며 교차어에서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접사가 굴절형이 됨으로써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고정화되어 그만큼 단어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차어는 단어의 어근이나 어간의 변형이 거의 없이 접사가 붙어 문장의 구성성분인 문법적 기능을 하는데 비하여 굴절어는 어근이나 어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변형이 일어나 그 원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교차어에서는 단어에 여러 개의 접사가 붙어 그에 따른 각각의 문법적 기능을 하지만 굴절어에서는 하나만 붙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굴절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반드시 필요한 형식으로 고착화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유럽어족의 굴절어는 의사전달의 명확성을 위한 여러 필요성에 의하여 지금의 SVO의 어순으로 고착화된 것으로 된다. 이에 비하여 인도이란 어족의 굴절어는 SOV의 어순을 지니고 있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연구 대상인데 이는 원래 SOV 어순을 이어받은 언어로서 후대의 교착의 성격이 변질되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차원의 굴절이라는 현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특별히 언급할 수 있는 것으로 게르만어의 특징은 비인도유럽어 어근이 상당히 많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라틴어, 프랑스어 등 유럽어와 인도아리아어 외의 단어가 많이 유입돼 있다는 말이 되는데 과연 그러한 단어의 어근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언어학자들의 중대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앞에서 영어의 어근에 대한 것을 간략히 살펴본 바처럼 서기 전 200년경 이후 서기 300년 이후 흉노족인 훈족의 서방이동으로 인하여 게르만어에 많은 단어가 유입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강력히 추정된다. 그래서 특히 영어의 단어에 고대 중세 시대의 한국어 단어와 유사한 어근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도 유럽어족 계속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